콩두 그리고 지시 우산 결승을 위한 첫 번째 코너입니다. 첫 번째 세트 여러분들 확실히 1라운드 오아시스부터 볼게요. 1라운드 오아시스 정원 이제 막 파르시 나왔었는데 첫 싸움 그러니까 쟁탈을 봤을 때 콩두의 좀 경향은 윈스턴이랑 메르시를 좀 많이 서로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라운드를 봤을 때도 일단 프로핏이 좀 뭔가 좀 네. 프리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일단 콩두에서는 메르시를 좀 먼저 보거든요. 네. 보시면 점프해서 윈스턴까지 봐. 디바도까지 디바도 날아서 윈스턴을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물론 메르시를 봤죠. 근데 오히려 지금 라스칼 선수가 메르시를 잡았단 말이야. 이러면은 유지력이 딸려서 저는 콩두가 첫 싸움 좀 유리하게 가져갈 거라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반대로 여기서 반대로 이제 파라를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은 파라가 죽어버리면 메르시가 일단 날지를 못해.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윈선한테 물렸는데 날아갈 수가 없어. 위로 가서 같이 세트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첫 싸움이 참 팽팽한 게 2대2 교환이거든요. 그리고 루시우도 잡아냅니다. 프로핏이 약간 프로핏이 프리한 느낌이 처음부터 나는 것 같아요. 디바 지금 저기 왼쪽에 있거든. 체력 관리도 안 돼요. 여기서 그럼 저 터지겠죠? 그래서 첫 싸움 일단 좋.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지시부산이 보이던 수를 파괴시켰기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예. 지시부산이 먼저 지키면서 이득을 보고 1라운드를 좀 그냥 자세하게 보시죠. 네. 좋았어요. 일단 빠져야 되는 상황이죠. 버드링이. 네. 사실 1라운드밖에 거의 볼 게 없어. 1라운드 그냥 통으로 좀 봅시다. 제가 중간중간 멈춰서 보여 드릴게요. 네. 결국 포커싱이 더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 1라운드 첫 싸움 이겼기 때문에 지시부산이 좀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죠. 이제 거의 양 팀 다 지원과 공 상황 비슷하고 비트랑 비트랑 이제 부활이 다 돌아요. 먼저 밟아낸 건 지시부산입니다. 네, 반대로 이거죠. 프랭 선수의 파라가 미쳐 날뛰고 있는데 라스칼 선수의 유효타가 이제 점점 보는 상황 들어갈 각을 보죠. 공도 여기서 에어샷 좀 많이 맞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오히려 여기서 하고픈이 지금 부활이 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콩두에서는 이제 비도신 선수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산이 일단 뭐 궁 상황은 양쪽 다 비슷해. 그래서 부활이 없기 때문에 콩두가 좀 무리를 해도 돼요. 막 예, 근데 지금 막 바로 막 포화가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간을 봐야 되는 상황. 하고픈 데려가요?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이거 하고픈 선수가 잡혔기 때문에 파라가 좀 쉽게 날아다니기가 쉽지 여기서 이제 뭔가 슈퍼 플레이가 나옵니다. 우야리 파르시를 잘라버려. 예.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큰일 난 거죠. 여기서 더 큰일 난 게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잘 막았죠. 주시부산이 하나 타면 이거 못 막을 뻔했거든. 그러면 99%를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신의 한 수. 근데 그 뒤에 이제 약간 콩두에서 실수가 나온대요. 여기서 피트를 써버려. 사실 이게 왜 썼을까 한번 생각해보면요. 주시부산 지금 체력 오른쪽 발을 보면은 엄청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체력 관리가. 근데 오히려 지금 보이더 선수가 메카 체력이 없어. 저 보이더 선수 메카 체력 없는 것 때문에 저걸 살리려고 비트를 썼다. 그것도 안 돼요. 왜? 쓰면 안 돼. 사실 이렇게 써버리면은 다음 턴 보면 GC부산 지금 부활이랑 비트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자기들이 지금 스노우볼을 굴리는 거야. 두 명이 없는 상황에서 후리왕벽이라도 쓰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아카카가 쓴 건데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늦게 소리방벽 송 하나 보이드 송 하나까지 잡아내면서 이거는 뭐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부활을 방금 썼지 지금 썼네요. 근데 이게 썼는데 써서 이제 다시 뭐 여섯 명 만들었는데 이 뭐지? 버드링 선수가 바로 살아 죽어버려요. 네. 이걸 잘했죠. 프로핏이 항상 뭔가 잘하는 거 있어서 그러니까 유리하게 만드는 거 있어서 진짜 팀원들이 다 하나씩 하는 거야. GC 부산을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 프로핏 원맨 팀? 절대 아니잖아요. 예. 후렉, 프로핏, 우혈, 뭐 제스처 뭐 다 한 명씩 뭐 하고픈 또 클로저도 마찬가지. 전부 다 뭔가 한번 한 건 해야 되는 상황 아니면 우리 팀이 한 명 그러니까 맨날 하던 프로핏이 죽었다 이러면 다른 선수가 또 하나 메꿔주고 계속 그러니까 와 이건 진짜 강팀이라고 할 수 있다. 부활하고 바로 잡혔어요. 버드링이 그리고 아직까지 부활이 남아있는 하고픈 우야도 딜러가 두 명 죽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아예 못 들어가는 상황.
그래서 이제 콩준은 두 명이 죽었기 때문에 빠져서 이제 막탄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부활이 마찬가지로 아직 있습니다. 오늘 진짜 유독 우야 선수가 좀 빛이 났죠. 제폭이랑 케어도 마찬가지. 공대가 들어갑니다. 항상 보면은 윈선을 일단은 조지더라고요. 전부 다 거의. 아무래도 뭐 퍼커싱의 선봉장이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를 살린다고 이제 부활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GC 부산은 메리시를 노렸는데 실패. 그 보드링까지 잘라서 뭐 좀 할만할 것 같았어. 근데 여기서 다시 또 선택을 하거든요. 메리시를 끝까지 또 보기로 했어요. 시프트를 쓰고 보러 갔지만은 오히려 네, 빨려 들어간 상황. 그래서 공주는 뺏어냅니다. 여기서 라스칼이랑 피션 이미 잘했죠. 드디어 빼서 오늘 성공을 했어. 야, 아, 이게 진짜 힘드네요. 진짜 치열하게 싸우고 한번 빼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아마 지금 그리고 콩두 상황이 한 턴 더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 정말 좋았어요. 비트랑 초월 다 있죠. 소리 방법에 아껴서 아직은 그래도 모른다. 그래서 GC 부산은 조금 더 요리가 필요한 상황. 90% 먹어놨기 때문에 뭔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프로핏이 죽었기 때문에 더더욱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근데 1대1 교환 됐죠. 하지만 트레이서가 없으면 아직 네, 트레이서가 없으면 아무래도 파르시가 템포가 느리기 때문에 앞라인에서 뭔가 들어갔을 때 뭐 메르시를 딴다거나 루슈를 딴다거나 그러지 못해요. 특히 탱커 딜도 트레이서가 거의 담당하기 때문에 물론 파르시도 아프지만 그래서 한 턴 더 줘야 되는 상황. 오히려 여기서 이제 부활을 뺐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만들어놨죠. 네. FT타이저까지 먹어놨지. 하지만 그래도 공두가 아직까지 할만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번 한타를 보시죠. 궁을 많은 걸 항상 잘 활용을 해야 돼. 그걸 잘했던 게 GC 부산이에요. 이번 경기에서 1라운드뿐만 아니라 전 경기에서 라스칼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이제 키를 먼저 낸 게 GC 부산이기 때문에 공두에서는 이제 선택권이 없죠. 피트를 써야 되죠. 이때 만약에 뭐 피트 타이밍이 늦어서 뭐 누가 한 명 더 죽었다. 특히 메르시 지금 보시면 예. 게임 터지는 거란 말이야. 99% 이미 먹었기 때문에 GC 부산이. 그래서 피트를 썼습니다. 근데 메카가 터지죠. 그래서 오히려 또 방금처럼 이제 빨려 들어가서 죽었어. 그리고 여기서 송하나 상태고 윈선이 빨려 들어가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부활을 하면 되겠나 했는데 여기서 바로 메르시 포커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고픈이 죽어요. 네. 근데 여기서 오히려 나은 게 있어. 어차피 우리는 막턴 있거든. 지금 보시면 콩두에서 궁 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GC 부산은 펄스, 포화, 뭐 원시의 분노, 뭐 부활까지 있어. 사실 원시의 분노 있고 없고 차이도 엄청 크거든요. 부활도. 부활은 지금 있지 양쪽 다. 금방 차니까요. 뭐 포화도 어떻게 될 수 있죠. 사실 포화가 있을 아 부활이 있을 때 포화도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죽었단 말이죠. 이거 왜 죽었을까 하면 보시면 윈선 포커싱이 역시나 또 바로 들어가거든요. 양팀 다 윈선을 잘 노려요. 펄스로 죽어버려. 왼쪽에서 죽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루시우 포커싱인데 여기서 죽어요. 그래서 메르치는 이제 총 하나 더 살리다 보니까 죽어버렸어. 네. 그래서 근데 저 살렸어도 아마 끝났을 거예요. 윈선만 살렸어도. 그래서 일단 1라운드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프로핏이 좀 프리했다. 마파르시를 했지만 99%까지 가는 거에 있어서 이제 PT를 잘못 쓴 거 뭐 그런 실수도 어떻게 한몫하지 않았을까. 네. 워낙 위기 상황이었다 보니까 많은 기술을 뺐어야 되고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전화위복이 돼서 기회가 되면서 첫 경기부터 정말 미쳐 날뛸 것 같은 이런 피지컬을 보여주고 있지 않게. 네. 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GC 부산 선수들이 방금 그리고 라스칼님이 포화로 2킬을 냈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이게 참 메르시가 죽어버려서 의미가 없게 돼버렸죠. 그 다음 2라운드 대학인데
이거는 패스를 하고. 자, 조합을 보면 GC 부산은 이제 트레이서 맥크리를 쓰고, 트레이서 아까 똑같은 조합이 나왔어. 타데시의 트레이서 쓰죠.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해설할 때 말했듯이 맥크리를 쓰면 그만큼 앞라인 이제 원래 특겐을, 그러니까 뭐 파르시 나왔을 때 파르시 쓰는 거 아니면 특겐이 자주 나오죠. 뭐 일리오스 이런 데서 여타 팀 보면 그럴 때 보면은 선택권이 있어요. 뭐 미체를 아예 정리하는 거 아니면 마파르시를 해서 그냥 공중전을 하는 거 그런 건데, 트레이서랑 맥크리는 이제 그게 맥크리한테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겐지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앞라인을 확실히 그냥 푹 밀어서 넣는 조합도 아니야. 근데 위에를 보자니 맥크리가 엄청 잘 써야 돼요. 뭐 부좌를 달아서 메르시를 뭐 조진다던가. 근데 그게 둘 다 안 돼버리면은 오히려 지금 이제 보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게 안 되면 계속 포킹 맞아. 그래서 봐요, 제스처 체력 보세요. 체력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구석에 몰려요. 1세트, 아, 첫 번째 라운드는 팀이 아, 초반 약간 딸렸었는데, 네. 자 이번엔 바꿀 수 있을지요? 여기서 프렉 선수의 운영에 가장 좀 관건이 될 수가 있고, 한 번에 잘릴 수도 있는 그런 좀 맥크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조합이에요. 맥크리가 뭔가를 해야 돼. 그렇죠, 뭐 들어오는 거를 조진다거나 아니면 파르시 중에 뭐 메르시나 파라를 조진다거나. 첫 싸움에는 일단 부활이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스처 계속 막고 있거든요. 체력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저러니까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근데 들어가는 조합 뭐 일단 들어가야겠지. 트레이서, 윈스턴, 디바니까요. 근데 제스처 지금 체력이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폴리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또 아나를 쓰는 게 아니고 제냐타를 쓰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이제 첫 싸움은 콩두가 이제 조합에서 좀 이겼지 않았나. 아주 많이 챙기고 있어요. 어째 보면은 지금 맥크리를 꺼낸 게 뭐 투피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요. 여튼 좀 힘들게 됐습니다. 첫 싸움. 여기서 보아까지 쓰면서 정리를 하고. 오. 몰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몰라, 너무 좀 급하지 않았을까. 지금 10%밖에 안 됐거든. 근데 포화랑 부활을 이제 다 쓴 빅사이 죄송합니다. 예. 두 개 다 쓰는 거는 조금 낭비지 않을까. 이러면은 GC 부산이 뭐 할 만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송하얀 말이야. 그래서 GC 부산은 바로 들어가는 판단을 하죠. 그 막타를 마지막 데미지를 또 라스카 선수가 넣어주고 빠지면서 시간을 아주 많이 벌었어요 지금. 아, 그게 팀 합인 거고요. 와, 이거 살짝 이번에는 앞서서 분위기 반대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러게요, 라스카 아직까지 공중에서 계속해서 지금 초월을 썼고 피트를 쓰고 맞피트까지 썼어요. 여기서 후렉 선수가 피트를 못 받아서 죽었어.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보면은 지원과 공을 GC 부산이 두 개를 다 썼지만 뭔가 이득을 못 본 상황이에요. 예. 근데 1대1 교환. 초월을 썼습니다만 큰 이득을 못 본 상태였어요. 자, 모두는 프로픽과 하나씩 죽어. 아, 프로픽 잡아. 박빙이죠. 서로 지금 킬로그 보세요. 하나씩 들죠. 예. 근데 여기서 또 프로핏이 뭔가 좀 흐리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 계속 보면서. 진짜 지금 프로핏이 딜각을 잘 만드는 건지 흐리한 건지. 프로핏이 너무 그래. 이러면은 거점을 주죠. 이러면 다시 못 들어가. 여기서 한번 쇼그를 봤었나 몰라. 바로 저렇게 하더라고. 왜 부하 쓰고 부활 쓰고 다시 들어가더라고. 저기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지금 전략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화를 쓰고 만약에 여기서 킬이 나고 우리가 부활을 하면은 그만큼 숫자 교환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거점을 뺏을 수 있었겠다 했는데, 여기서 킬이 안 났어. 포화가 킬이 안 났고 오히려 이거는 궁 낭비로 됐죠. 궁 두 개를 또 날렸어. 아까 처음에 쓴 것처럼. 근데 제스처가 킬편 먹고 살았고 총을 받은 다음에 싸우면 돼요. 이거 아, 근데 한 명 잘 폈죠. 이건 콩두가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근데 프로핏이 죽어서 어쩌면 지금 이제 콩두에서 다시 기회가 왔죠? 네. 엄청난 기회죠 이거는. 프로핏이 죽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보면 지금 우야 선수 디바 메카 체력 관리가 안 되거든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지? 여기서 그래서 이제 버티는 용으로 초월 썼어. 여기서 보면은 다시 보이드 체력을 보세요. 부주어가 달리고 솔저가 지금 아마 지금 잘 안 보일 텐데 지금 보면은 솔저 여기 보이죠? 오른쪽에 조합받은 솔저. 솔저가 있고 그리고 부주어를 보이드한테 달아놨어요. 그래서 보이드가 메카가 터져버려요. 네,
보셔요? 야, 안쪽에 사거푸 선수의 방금 지나다 플레이도 굉장히 공지를 많이 넣어놨었고요. 하지만 홍두도 그렇게 쉽게 가지 않아요. 네. 하지만 지금 거점은 주시부산 거예요. 근데 어쨌든 비셔가 이런 식으로 또 완전히 판을 다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피셔 선수가 원시의 번호도 굉장히 빨리 채워졌었고 아까 소리하면 이번 싸움에 아껴주는 판단도 일단 비비는 걸로 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콩두 피트 있단 말이지. 비트랑 부활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째 보면은 지금 킬이 났고 지금 디박 없는 상황이죠. 지시부산에서는. 그리고 비트가 있긴 한데 지금 당장 봐도 콩두가 지금 유리해요. 만약에 비트를 쓴다면. 근데 지금 이거 보면 지금 보이즈 선수가 피트 있는 거 알고 루시를 안 본 것 같아요. 근데 귀신같이 저를 쓰는데 프로핏이 잡고 빼버리거든. 여기서 지금 디바가 어딜 보고 있는지 보이시죠? 디바가 지금 어딜 보고 있냐면 솔저를 보고 있어. 왜? 지금 몰라. 솔저가 지금 팔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루시를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루시를 봤나 몰라. 근데 프로핏을 딜은 막을 수 없던 거죠. 예. 여튼 여기서 이게 신의 한 수가 됐어요. 물론 부활이 있어서 나중에 살리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게 됐었지. 어째 보면은 지금 디바가 죽은 상황이고 뭐 피트 있고 부활 있으니까 이번 턴 말고 다음 턴 가자. 지시부산은 그게 됐을 건데 여기서 루슈가 피트 쓰려는데 죽었네 이러다 보니까 그 동시에 바로 지금 조준경이랑 원시의 분노가 켜져 버렸어요. 예. 각을 줬다 이 말이지. 물론 살려서 피트를 쓰긴 해. 근데 피트 또 있단 말이에요. 네, 클로저. 근데도 콩두가 유리하게 이끌거든요. 난 진짜 이 판을 콩두가 질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어. 그 점을 먹어서 이제 막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치열하게 싸워. 75대 75를 만들고 결국 지시부산도 내줬고. 지금 사실 콩두가 여기서 한번 저도 75%이기 때문에 GC가 한 번 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할만하겠다 했거든요. 오히려 급한 쪽이 GC부산이 될 거니까요. 홍두가 이기는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측면을 단발 그냥 라스칼 선수가 녹여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라스칼 선수는 생각보다 프리딜을 좀 잘하고 있는 반면에 후레 선수는 좀 물리면서 프리딜이 잘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 이제 라스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포화 갖고 오죠? 조금씩 봅니다. 1대1 교환 솔저랑 파라.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제 다 초토화됐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끝났네 했는데 보세요 지금 다 죽었어. 초월 들고 있는 제네타까지 죽었어. 그래서 저는 이때 해설 때 이 말을 했습니다. 아, 이제 3라운드 가시죠 이랬거든요. 콩비게 C9 했죠? 뭐죠? 루시까지 잘리고 프로핏이 여기서 이제 대기하거든요. 밟아줘. 오히려 지금 윈센도 또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끝났지 뭐 트레이서가 비비면 항상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99%고 이제 팀원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죽었으면은 물론 거점을 받는 사람은 트레이서 뒤에 또 이렇게 오겠지만 결국에는 급하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하나씩 정리되겠지. 그렇게 해서 이건 끝났다 봤거든요 저는. 그래도 유리합니다. 예. 유리한 것은 사실이고 도마 버텨주고 확정. 예. 프로핏까지 죽었어. 와 이거는 좀 힘들겠지 했는데 초월을 쓰고 이제 비비거든요. 그래서 난 그리고 지금 6명이 있고 콩두성적 수준이면 지금 부활까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숫자 차이 났고 트레이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뭐 초월을 써도 어떻게 유지하면서 초월이 끝나면 이제 킬이 나지 않을까 생각했어. 하늘에서 나를 못 보면 이해가 이게 초월 안으로 들어가면서 플스가 대박이 났다라면 또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건데 전설 중는 있고요. 그렇죠. 자 썼죠. 마크 잘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하고픈이 트레이서랑 트레이스를 잘라내거든. 그리고 방금 보면은 메르시가 저도 이건 지금 본 것 같은데 메르시가 오른쪽으로 뒷걸음질 치는 것 같거든요. 아마 저기서 죽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뒷걸음질 치잖아. 근데 뒤에 지금 젠야타가 있어요. 젠야타랑 루시우가. 그리고 지금 완전 쌈싸먹혔지. 지금 윈스턴이랑 루시우랑 젠야타는 지금 보고 있어.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은 프로 수준이면은 부활 있는 거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최우선 포커싱이 루시오 혹은 메르시아. 메르시가 더 되겠죠. 예. 근데 지금 봐봐. 지금 완전 쌈싸 먹혔죠. 자, 썼죠. 그리고 지금 디바는 솔저 보러 왔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트레이서. 지금 하고픈이 트레이서 잡고 메르시 잡았기 때문에 이건 완전 밸런스가 무너졌어요. 비트를 썼지만 팀원들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파라는 정리되고 이러다 보니까 게임이 힘들어져. 그리고 진짜 지금 방금 결정적인 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88%란 말이에요. 어. 보면은 또 하늘에서 나를 못 보는 이게 추월 안으로 들어가면서 포스가 대박이 났다라면 또 모르는 상황이 좀 더 들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와카와카 선수 또 제가 또 계속 루시오를 보고 말하는데 히트가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88%야.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처럼 지시부산도 사실 99%에서 들어갔거든요. 비빌 사람 충분히 있어. 급하게 들어가면 되긴 되거든요. 비트 있고 부활도 있어. 근데 여기서 비트를 써버린단 말이야. 막턴이 있는데. 어. 물론 여기서 비트를 써서 클로드 선수가 비트를 쓰게 만들긴 했지만 사실상 이거는 지는 안타거든요. 같이 써서 뭐 거점을 먹었다 이건 모르겠는데 같이 써서 그냥 궁 빼는 것밖에 이득을 못 본 거예요. 이득이 아니죠 근데 이건. 그래서 결국에는 비트가 없어서 가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GC 부산이 먼저 들어가는 판단하면 그래서 루슈를 잘라내요. 근데 또 루슈가 죽은 거를 부활로 이걸 그러니까 낭비를 하는 거예요. 루슈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어째 보면 메지가 자기가 살라고 쓴 거 되겠네요. 방금 코치를 당해서 이래서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하고픈이 거의 초월 있는데 죽었어. 그래서 다시 할만할까 했지만 네. 원시의 분노가 있지 제스처. 그래서 버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이랑 마찬가지로 원시의 분노로 버티면서 또 하고픈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고픈이 오기 전에 공들은 정리해야지. 그게 아니라면 이길 수가 없죠. 근데 막상 막하야 제스처랑 프로핏이 지금 킬 다 내고 있거든요. 버드링 저분 또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보이드가 지금 메카도 부수고. 여기서 근데 문제는 하고픈이 올 때까지 뭔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지금 서로 교환만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초월이 오면은 끝나겠죠. 이제 초중견까지 차거든. 찼어 벌써. 초월까지 나왔어. 초월 전술 조준이 누가 막을 거예요. 못 막아. 끝났어요. 어째 보면은 1라운드가 어째 보면 콩두랑 부산이 제일 팽팽했던 거 동시에 이제 콩두가 진짜 아쉽죠. 이거는 사실 2라운드를 치는 것도 좀 그렇고 1라운드를 치는 거는 저 마우스패드에 물 올리면 안 될 텐데. 예, 1라운드 친 것도 어째 보면 전부 다 지금 비트가 일단은 사실 제가 복귀 방송 하면서 루슈 이런 거나 뭐 그런 걸 지적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왜냐 나도 알거든. 루슈가 이제 자기가 이때는 쓰는 판단이야 이때는 무조건 써야 돼 했는데 그게 잘 안 흘러갈 때가 있단 말이야.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루슈를 잘 뭘 안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건 신의 한 수사 이거 이번에 타이밍이다 했는데 이게 어쩌면 막 비트 낭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그걸 썼어도 한타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비트 각을 보는 건 참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거는 확실하게 이건 불리한 상황에서 계속 그 지원과 공을 쓸데없이 써가지고 계속 그 GC 부산에 기회를 줬거든. 여보세요. 다음에 할리우드 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어찌 보면 할리우드도 사실 이건 수비를 좀 공격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거점을 안 밟으면 안 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죠. 예, 이러한 점 때문에 GC 부산이 좀 역전을 해냈고요. 와, 진짜 이 양 팀은 역시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클라우드나의 공도 지금 라스칼이 현재까지는 뭐 괜찮아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네. 좀 더 봐야 되겠고 GC 부산은 사실 지금 자 여기서 이제 해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에서 아나픽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완벽하게 막아내고 그리고 라스칼님이 둠피스트를 했었나요? 그렇죠. 유일하게 이 GC 부산의 그런 수비 방벽을 네, 오늘 오버치 안 해설하는 날은 저 오버치 안 할 거예요. 사실 핫티치 조합이죠. 네. 학살 스티치 이 두 명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저희가 경기 중계하면서 이제 주가 가격에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자 들어갑니다. 맥크리에 그리고 라스칼 둠피 꺼내듭니다. 네 자리 잡고 싸우는 진영 잡고 싸우는 거 GC 부산이 잘한다. 첫 싸움만 그냥 볼게요. 통으로 둠피스트가 제격이니까 보시면 그리고 나왔고요. GC 부산 그 어떤 모습 프로핏이 여기 아 버드링이 들어왔어. 그리고 지금 오야리 체력 관리 안 되거든. 오히려 프로핏이 틀에 잡았죠. 1대1 교환 너무 반반이겠죠. 여기서 이제 잘 밀어냈어. 근데 여기서 존나 우연히 이게 저 왼쪽 구석에 있는데 저 통로 있죠. 거기서 류시우랑 쟤네 딱 다 죽어버려. 자기들 딴애는 이거 좀 밀어내자고 갔는데 오히려 역공당한 거지. 그래서 A를 주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뭐 볼 게 없죠. 루슈 첸냐타 죽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디바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A를 줘요.
그래서 나는 공주가 1라운드를 줘도 이제 다시 시작하나 보다 했거든. 근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네, 다시 이제 GC 부산 타임이 시작돼요. 실제로 클라우드나인 공두가 쟁탈전에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유일하게 이번 시즌 쟁탈전 승률만 좀 낮을 편이고 패배를 쟁탈전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와. 마무리 전자가 승률이 100%예요. 정영호의 전자 5전 전승. 아나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탱커들이나 뭐 유지력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보이드가 지켜주다 터졌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좀 이따가 아마 젠야타로 바꿀 겁니다. 지나가다가 막잡히네요. 예, 그래도. 이번에는 GC 부산이 지원과 궁 상황은 지금까지 비슷한 상황이고 원시분도 도착하고 네. 홍두도 물론 쇼보를 볼만한데 여기서 이제 젠야타로 바꾸지. 그래서 이제 저런 리스크가 있죠. 또 아나를 처음에 쓰다가 갑자기 젠야타를 바꿨기 때문에 GC 부산이랑 이제 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불리하죠. 이제 아나를 젠야타로 바꿨기 때문에 근데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자기들이 궁이 없는 걸 알면은 이거를 뭐 궁을 빼는 걸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자기들이 이제 밸런스를 맞출 수 있거든요, 궁 상황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두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한번 밀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꼭 반격이 물론 저런 상황에서 쇼를 봤을 때 잘한 건 또 GC 부산이 있어요. 항상 저런 상황에서 GC 부산 프로핏이나 누가 한 명 잘라내더라고. 여기서 또 맨날 나오죠. 이거를 잡으려고 했나 봐. 근데 조합받은 송하나 죽어버려. 명장면이죠. 이것도 하나의 지금 GC 부산 보면은 비트 60%의 초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라스칼 죽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리스폰을 맞춰야 되는 상황. 하지만 4분이 남아있어요. 공두가 여유가 그래도 있긴 한단 말이에요. 네. 봐봐. 또 보면요. 이거는 둘 다예요, 둘 다. 그니까, 프로핏이 비트를 쓴 동시에 제네탈 자른 거 잘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GC 부산, 잘 보세요. GC 부산 지금 초월력 비트 아까 다 있다 했잖아. 와카와카는 여기서 비트를 쓰면서 쇼부를 걸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만약에 여섯 명 다 살아있다면, 와카와카가 비트를 쓰고, 저기서 GC 부산에서 뭐 비트다 초월을 쓰겠죠. 초월을 쓰고, 다음에 뭔가 좀, 콩두가 기세를 몰아붙인다면, 비트까지 뺄 수 있었어.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동시에 제네타가 죽었기 때문에 클로저는 조금 더 각을 볼 수 있겠죠. 물론 또 5대6에서 공두가 5명에서 또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보통 보면은 그런 상황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를 아끼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또 공두가 스노볼 굴르는 상황이에요. 자기들은 여기에 쇼를 봤거든. 한타를 못 이겼어요. 터지고 트레이서까지. 하지만 C9은 이러면서 공을 빼면서 가야 하는데 오히려 궁이 빠지면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또 다시 한번 그냥 리스폰을 맞추는 게 아니라 또 궁을 또 맞춰야겠죠. 그럼 GC 부산 또 지금 하고픈 50%거든요. 초월 아까 썼는데 밀어낼 때 채워가지고 지금 GC 부산 60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사실은 클라우드나이 콩두가 이렇게 멈춰서 그리고 지금 화물이 너무 뒤에 있어. 아니었는데. 그렇죠. 충분히 밀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뭔가 약간씩 사인이 안 맞으면서 오히려 코네만 좀 보다가 궁극기만 날려버리는 꼴이 됐고 GC 부산은 궁극기 굉장히 많이 잘 아꼈죠. 네. 자 프로핏 일단 펄스는 쌓고 여기서 이제 석양을 쓰죠. 저기서 방금 성광을 맞추고 트레이서를 잡으려고 했을 때 디바가 케어한 거 좋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또 뭐지 성향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바를 좀 더 묶어놨어. 그 상황에서 자폭에 버드링 선수가 죽고 또 뒤로 돌았던 프로핏이 제네타를 잘라거든요. 지금 디바가 뒤늦게 가봤지만 제네타가 죽었어요. 그래서 다 죽었거든요. 여기서 GC 부산이 궁을 많이 쓰긴 했어요. 네. 그래서 궁두가 이제는 보시면은 기회가 왔긴 했어요. 이번에 졌지만 GC 부산에서는 궁 많이 썼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기를 보면은 제가 좀 보면 강한 팀 같은 경우에는 디바가 그러니까 강한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편 디바가 선택권을 항상 만들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지금 맥크를 꺼냈으면은 저 맥크도 봐야 돼. 디바가 봐야 돼. 근데 또 프로핏이 무서워. 프로핏도 봐야 돼. 그러니까 누굴 동시에 볼 수가 없잖아. 디바 맥크가 두 개입니까? 근데 항상 저런 선택권을 만들게 하거든. 근데 뭐 어느 한 명 딜러가 또 모자라다 누가 모자라다 이러면은 잘한 선수만 보면 되거든. 근데 지금 GC 부산은 그런 게 아니거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드가 오늘 멘탈이 나갔을 것 같아. 체력 관리도 안 돼. 케어해야 돼. 케어도 힘들어. 여기서 또 한 번 더 문제가 나오거든요.
잘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GC 부산이 아까 막았긴 했다마는 2분 30초가 남았고 또 더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궁을 많이 소비를 해버렸어. 지금 남아있는 건 추월밖에 없어. 근데 콩도 보시면은 지금 지원과 공 두 개 거의 다 돌았고 추월 아예 지금 전술 조준 경기랑 펄스까지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보시면 아쉬운 점이 될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나 공도 이 점을 파고 들어야겠죠. 피셔 님이 녹아요. 피셔가 점프를 했을 때 저렇게 빨리 녹은 적 보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본 거는 기억하는 걸로는 진짜 막 끈질기게 막 누구 잡고 막 트레이서까지 막 따라가서 잡고 그런 원숭이였거든요. 근데 왜 죽었을까 보시면은 이것도 제가 해설할 때는 캐치 못했는데 다시 볼게요. 네. 너무 너무 멀리 왔고 보시면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네. 자 여기서 오른쪽에 지금 윈스턴이 보여. 지금 제스처 선수인데 여기서 이제 보이드가 시프트를 빼거든요. 보러 올라간단 말이야. 이제. 여기서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시프트를 뺐어. 물론 여기서 거리가 좀 있긴 좁긴 한데 여기서 점프를 해버리거든요. 피셔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매트리스를 켰는데 놓아버렸어. 내려왔는데 동시에 봐봐 이쪽 보고 있어 지금. 솔저 쪽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피셔는 뛰었어. 녹아버렸어. 그래서 여기서 홍두가 이겼어야 될 상황에서 피셔가 추웠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GC부산한테 기회가 왔거든요. 궁을 채울 기회가. 지금 궁이 지금 봐요. 비트랑 추월 있는데 지금 쓰지 못하잖아. 윈선이 죽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추월을 쓰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죠. 마추월. 근데 여기서 또 미친. 사실 여기서 윈선이 올 타이밍이었죠. 지금 뒤에 이제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GC 부산에서 하고픈이 초월을 썼지만은 비도신이 초월을 썼고 그 다음 턴에 다시 한번 비트를 쓰면서 물론 클로저 선수가 70%로 이제 거의 차가는 상황이지만 콩드 푸커싱 정도면은 저거 차기 전에 이길 수 있거든요. 비트 받고 편히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그 와중에 프로핏이 펄스로 또 잘라버립니다. 와, 네. 아니,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다리가 참 희한한 거죠. 제가 봤을 때 1라운드에서 쟁탈 때 멘탈 나간 거 떠나서 할리우드도 더 나갔을 것 같아요. 지금 1분 50초 남았죠. 다시 또 이건 할만하거든요. 아까는 진짜 할만했다면 이제 거의 반반이지. 반반 싸움이죠. 반반. 아까 전에 그러니까 윈선 죽기 전에 그 안 죽었다면 그때 한번 이겼을 타이밍이었어요. 지금은 반반이에요. 지금 오히려 지금 근데 GC 부산이 제냐타 상황이 훨씬 좋죠. 근데 여기서 업적이 안 나왔거든요. 여기서 그냥 제냐타가 죽어버려. 방금 저기 있었던 제냐타가 맥크리한테 죽거든요. 또 죽거든요. 여기서. 또 잘렸어. 그러다 보니 이거 완벽하게 오히려 지금 봐봐. 제냐타 궁 차이를 벌려야 되는 상황인데 비도신이 죽었고 오히려 가고프는 남아서 딜을 넣기 때문에 제냐타 초월 차이를 완벽하게 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GC 부산은 6궁이 차버려. 고립이 되고 묶여요. 네. 자, 그래도 클라우드 나이 콩도 이번에는 궁 상황이 좋아요. 자, 비도신 빼고 다 있는데 오고. 아니, 이거 자신감이 진짜 난리가 났고요. 네. 이게 지금 GC 부산의 맥크리 운영을 보시면은 이게 뒤쪽에서 와, 여기서 역행 빠진 거 보고 프로핏이 다 하는 느낌이에요. 진짜 오늘 뭔가 진짜 메시 같은 느낌인데요. 와, 프로핏이 진짜 사실 이 정도 되면은 GC 부산은 편하죠. 돈도 많고 시간이 지금 거의 없거든. 한 번도 못 40초. 이 정도면 거의 뭐 막턴 내지는 급하게 두 턴이거든. 근데 여기서 미친 입구 컷을 해버립니다. 이러면서 막턴을 만들거든요. 이건 해도 되지. 궁 한 개 내지는 안 쓰는 걸로 하면서 입구에서 저렇게 하면은 홍두에서도 뭐 섣불리 궁을 못 쓸 거란 말이에요. 왜? 화물은 저기 있어. 우리가 궁을 썼을 때 뭔가 화물 밀면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저기서 싸워버리면은 물론 GC 부산이 뭐 죽으면은 자기들 이득이겠지만은 화물 밀고 하면은 다시 또 해야 돼. 거기서 또 궁을 쓰면은 GC 부산 궁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긴다고 해서 이번 포인트 끝까지 못 가거든요. 한 번 더 싸워야 되기 때문에 GC 부산에서 이건 판단을 좀 잘했죠. 저는 그리고 콩두가 입구 컷 당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결국 마지막 턴을 만들어 버렸죠. 운영을 잘했어요. 궁이 졸라 많아. 여기서 한번 승기를 잡거든요. 이 승기를 잡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지시부산 보면 비트 초월 뭐 다 있어. 물론 홍대도 비트 초월이 있지만 반반 싸움이거든. 여기서 또 다시 명장면이 나오죠. 보시죠. 화물을 치는 여기서 좌회전까지 튼 다음에 최대한 많이 가야죠. 힐링은 두 개 아껴 놨으니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예 아직 희망은 남아. 여기서 이제 비트만 빼면은 지시부산은 무적공이 나오죠. 무적공이 퍼스 있나 없어. 자폭 있나 없어. 맥클이 어떻게 할 거야? 부착률 거의 100%인데 초월 먼저 빼게 만들었고 하고 포인트 따라 썼죠. 와 여기서 아니 프로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있습니다. 했어요. 끝났어. 1점 없습니다. 뭐죠 이 듀오? 에이펙스 초월 석양을 어떻게 막죠? 실벤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 저걸 어쩔 수가 없지. 숨어야 되는데 그 뭐냐 화물에 붙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죠. 사실 저거는 뭐 안 죽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픽을 이제 뭐냐 지시부산이 공격인데요. 콩두는 완막 조합을 꺼냅니다. 정크렛이랑 솔저 그리고 솜브라.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솜브라는 처음에 죽으면 안 돼. 죽어버리면은 첫 턴에 EMP를 빨리 채워서 자기가 한번 막아내는 그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타를 유리하게 만들고 그 와중에 이제 유리한 팀은 상대방 팀보다 이제 궁을 더 빨리 채울 수 있단 말이야. 뭐 되게 예, 물론 뭐 지는 싸움에서 궁을 잘 채운 사람도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근데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송보라를 꺼내고 죽으면 안 되거든요. 보시죠. 사실 이앱이 뭔가 그냥 나오면 뭐 스티치 게임 자체가 아예 망가지잖아요. 네. 시작됐습니다. 물론 근데 죽어도 막 힐팩을 먹어줄 수 있지만요. 여기서 손브라가 죽고 물론 1대1 교환이지만요. EMP를 빨리 채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죽어버려. 와 난사. 저기서 난사. 네. 그리고 지금 손브라랑 윈선이 죽었기 때문에 과점을 밟을 사람도 없고 지금 밸런스가 무너졌죠. 이러다 보니까 손브라를 꺼낸 메리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윤씨 원일이기 때문에 디바도 섣불리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대형 1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 1팩에 의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부주와 달리고 맞으면 끝나는 거야. 윤씨 원일로 어떻게 버티니. 그래서 이거는 완막 조합이라고 해도 이거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죠. 길게는 볼 수 없어. A에서 물린다면은 화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손해보는 게 확실해. 근데 EMP가 찼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상황이죠. 이제 EMP로 한번 쇼부로 봐야겠죠. 근데 비트가 있단 말이야. 잘 써야겠죠 EMP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A를 빨리 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화물 상황 보세요. 거의 봐왔거든요. 한번 치면 거의 밀린 상황이라서 금상황도 지금 GC부산이 너무 잘 밀어서 좋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손브라가 있을 때는 그 궁상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게 있어. EMP를 잘 쓰면은 궁을 못 쓰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득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궁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요. 그게 손브라의 장점이에요. 근데 한번 보시고 네. EMP에 그러니까 비도신의 EMP가 확실히 진짜 너무 중요한 상황이에요. 최고입니다. 한 건 해야 돼. 그리고 지금 정크레스 빼고 겐지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항상 저런 변수가 있는 조합은 리스크가 있기 마련. 근데 여기서 구렉이 프리디를 냅니다. 숫자 교환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 EMP를 맞아도 클로저 선수가 피트를 안 썼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피트 초월이 다 차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화물은 밀리고 막턴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곳이 부상. 디바 자폭이랑 원쉐 분노 있고 피트가 있는데 GC부산은 피트 초월 원쉐 분노 자폭 석양 다 있어.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리고 지금 제네타가 나왔어요. 제네타로 뭐 할 거죠? 뭐 할 게 없어. 마찬가지로 지금 비트를 쓰고 석양을 쓰죠. 누가 막습니다. 팀 결행이 끝나면 쓰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게임이 터졌습니다. 할류든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은 맥크리 픽 때문에 겐지를 꺼낸 것 같아요. 이제 뭐 좀 더 저 맥크리를 좀 봐야겠다 해서 겐지를 꺼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후렉 선수를 의식한 것 같죠.
그래서 그 다음에 EMP를 썼지만은 후렉 프리들 나왔고, 네, 오히려 거기서 쇼크를 받는데 졌기 때문에 GC부산 궁상이 너무 오버밸런스 됐지. 네, 그래서 침착하면 좀 GC부산 박수치고 싶네요. 침착한 거. 개개인 피지컬을 떠나서 궁분배 이런 거 전부 다 침착한 판단이거든요. 그 마지막에 비트 석양 건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게임이 터졌습니다. 그 다음 3라운드 호라이즌 갈게요. 클라우드 9 공도 다 보니까 자 그런 것을 만들어야죠. 이번에는 라스칼의 손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을지. 확실히 뭐 받아치기 받아치는 싸움도 주시부산이 자 첫 성공이 이제 공도 공격이죠. 네. 여기서 이제 조합은 뭐 이제 볼 수 있는 거 주시부산 이제 호라이즌에서 하나 꺼내는 거 괜찮아요. 투솔이고 이제 디바 윈스턴 그리고 여기서 뭐 라스칼 둠피스 나쁘지 않죠. 그리고 또 공격 때 아마 둠피스랑 아나랑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왜 저렇지? 이 전장을 고른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은 확실히 솔트를 상대로 이 조합 좋아요. 라스카 선수의 둠피스가 여기서 이제 킬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솔저 킬을 냈지만은 지금 티바랑 아까 거리가 멀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스칼이 죽었거든. 항상 그 둠피스가 나온 조합은 들어가서 자르는 것보다 이제 이게 들어갔을 때 나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이 그 뭐냐 둠피스는 파괴력이 강하지만 케어도 필요한 캐릭터라서 1대1 교환을 만들어내죠. 역시나 프로핏. 뭔가 일어나는 데는 프로핏이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점이 나오는 게 여기서 오히려 지금 맞다가 들어가 버리거든. 제스처 지금 피가 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자기들 딴에는 뭔가 기회를 잡았다 생각하고 들어갔나 봐. 근데 순식간에 체력 관리가 안 되면서 지금 우야리랑 제스처 체력을 못 해요. 다 터져버려. 우야리 지금 체력 관리가 안 돼서 주춤하고 있죠 뒤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스처를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탱커가 제스처 죽어버렸고 이제 우야까지 힘든 상황이죠. 이러면 터지고 터졌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약간 판단 미스죠. 어쨌든 GC 부산에서 프렉 선수 똑같이 지금 두피스트 꺼내와서 조봉 기업 맞싸움 해주겠다라는 생각이고 자 버티링 훨씬 더 잘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잡아냈습니다. 이거 뭐 지금 프로핏 뭐 프로랭 막 다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와 프로핏 진짜 안 쳐. 이거 어떡하죠. 해드려요 진짜. 아니 들어오는 거 받아치는 게 도대체 GC 아 이거 GC래 홍조 상대로 이렇게 하는 팀이 있을까요? 국내 난 콩두만큼은 그렇게 빈틈이 없는 팀이라 생각했거든. 근데 그거 못지않게 GC부산도 똑같은 팀. 일단 둘 다 보면은 딜러진 탄창 폭이 엄청나죠. 오히려 후렉이 훨씬 더 우리도 뭐 지 혼자 다 해. 맥크리, 뭐, 딤피스트, 솔저, 맥크리, 트레이스, 뭐, 솔저 뭐. 솜브라. 여기서 뽕을 주고 아나가 죽거든요. 일단 유실력이 안 되는 상황. 잘 막아냅니다. 아. 그래서 뽕 하나로 막은 거는 좀 괜찮죠. 근데 너네도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못 막. 아나가 없는 걸 틈 타서 좀 빨리 쇼크를 돌려놔 봐요. 그래서 뭐 둘 줘도 셋. 계속 데려가면서 적어도 뭐 둘 죽으면 둘은 데려갔기 때문에 나 A 빨리 돌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막았네. 그러다 보니 B에서 좀 시간이 적었나 봐요. 근데 B는 시간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기회가 없어서 자기들이 만든 기회가. 여기서 비트 타이밍 좋았죠? 여기서 이제 아다리가 역행으로 돌아왔는데 드레가 죽어버려. 근데 이건 아마 정리가 다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A 수비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GC 부산 좀 실수가 짜잔한 실수. 후렉이 자르고 죽었다마는 이거 힘든 상황이죠. 윈선까지 죽었고 이건 좋아야 되는 상황. 항상 이럴 때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뭐 과하게 궁을 써서 막다가 A를 주고 이러면은 B를 바로 주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판단을 잘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콩도 뭐 잘하겠지. 그리고 제가 해설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라이즌은 다른 맵이랑 다르게 좀 되게 이제 2포인트씩 서로 주고받고 이제 그 다음 가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누비스랑 다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GC부산은 루슈를 빼고 이제 토르비언이 나왔어요. 토르비언 좋지. 지금 포탑 위치 한번 보실게요. 네, 결코 이거는 또 쉽게 뚫어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클로 선수가 또 여기 보시면은 사각지대거든. 여기서 보면은 지금 픽이 콩두 보면 둠피스트랑 트레이서란 말이야. 그럼 트레이서도 누가 와서 직접 여기까지 와서 터트려야 돼요.
안 그러면 뭐 거점에서 싸우고 있으면은 못 본단 말이야. 예. 뭐 밖에 놔두면은 뭐 멀리서 뭐 누가 쏠 수 있지. 뭐 쏘는 거 해봐야 뭐 하나밖에 되겠습니까? 예. 멀리서 뭐 딜을 넣을 애가 여기서 어딨어? 루슈나 뭐 그런 거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도르면 픽은 나쁘지 않았다고 봤어요. 오빠가 놓으면 거점 현장에서 나와서 이걸 처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꽤 신경이 많이 쓰이죠. 네, 할아버지 모셔왔어요. 그렇죠. 또 버드님 죽자마자 태어나서 두 명을 데려가면서 다시 한번 기세 타고 있고요. 또 과감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토르비언의 포터 때문에 신경이 좀 많이 쓰이긴 해요. 네, 자 버드님 그러면 펄스 어떻게 여기서 펄스 대박. 잘 막죠. 그냥 무난무난하게 막습니다 이건. 사실 이건 해설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리스폰 계속 보이거든요. 중간중간 여기서 콩두다 해야 될 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공격할 때는 항상 그 호라이즌이든 아누비스든 보스카야든 뭔가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궁상황 뭐 이번 턴은 뭐 궁 빼러 갈까요? 해서 그 다음 턴에 우리가 뭐 지원가공 저기 빼주고 우리는 지원가공 들고 가서 이제 가는 거지. 특히 여기서 콩두가 좀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지금 보면 GC부사는 지원가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봉은 있지만 버틸 수 있는 비트나 초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뭔가 비트 초월 채워서 막 가면은 분명히 뭔가 한번 기회를 만들 수 있을 텐데 보시면은 아마 자기들이 그 기회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정한 상황에 계속 쇼그를 보거든. 아니면은 잘리던가. 보시면은 호라이즌 4분 내내 뭔가 거점을 먹은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거점을 밟고 애들 뭐 오는 거를 정리하는 그런 그림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 홍두가. 네. 맞죠. 프로핏이 하는 게 많아요. 제스처럼. 공을 채워놓으면 우리 편들의 공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원래 이런 플레이가 신화의 공수가 특히 아까 할리우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지금처럼 뭐 물론 뭐 그러니까 여기서 지시도 공을 안 빼준단 말이죠. 예. 보시면 공만 썼죠. 그리고 젠야타가 이제 나왔으니까 저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차피 지금 공이 없으니까 뭐 뺄 상황으로 가자. 뭐 젠야타를 포커싱해서 초월을 빼든 지금은 초월이 없다만 그런 판단을 잘해야 돼요. 지금 비트는 찾거든. 와 여기서 또 꼬아버리죠. 리스폰 제대로 꼬았죠. 이거 분위기 갑자기 또 가라앉게 만드는데 이런 체력 하나하나가 아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 한번 해볼까 하는데 다시 주저앉히고 주저앉히고 그런 게 GC부산의 현재 분위기예요. 타이밍을 못 만들고 들어가고 프로핏이 이렇게 여기서 또 프로핏을 제외한 다른 팀원들이 잘하는 게 많이 나오고 불구하고 또 70% 육박하게 채워냈고요. 네, 이 괴물 같은 예 궁클 돌리는 것에 많이 좀 당하고 있는데 그 뒤에 오, 잘못 여기서 몰라 이 아달인가 모르겠는데요 님들아 이 아달이겠죠. 펄스를 뒤에서 넣거든요. 동시에 힐벤 날아와요. 그러면은 디바 매트릭스가 두 개 다 막을 수 있을까요? 이건 내 왔을 때 뭐 아까 전에 인터뷰할 때 그런 말을 했거든. 인터뷰하는 분이 뭐 힐벤이랑 자폭은 그게 전략이었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지금 펄스로 디바 시야를 뒤로 빼고 힐벤을 넣은 게 전략이었나요? 이게 더 맞겠죠. 거기서 이제 답이 나올 수 있죠. 그건 우리가 뭐 유도한 거다. 아니면 그건 그냥 운이에요. 그냥 아다리에요. 그렇게 나올 수 있죠. 여기서 이제 힐벤이 들어갔고 동시에 솔저가 죽었기 때문에 몰라. 여기서 또 왜 비트를 썼을까 모르겠어. 이걸 비트를 또 쓰면은 또 자기들은 한 번 더 힘든 쇼부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비트를 썼다는 것 자체가 건다는 거예요. 이건 수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콩두가 수비면은 몰라.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솔저가 죽었기 때문에 이거 버텨야 돼. 비트를 쓰는 판단이지만 이건 공격이에요. 공격. 그러니까 지금 공격을 썼다 공격에서 비트를 썼다는 거는 지금 쇼부를 본다는 거예요. 예. 반응 좋았어. 근데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자폭이 대박이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팀업으로 노린 거라면 진짜 소름. 예. 뒤에서 펄스 폭탄으로 고개 돌리게 만들어놓고 고개 돌리니까 힐맨 4명.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걸 노린 거면은 대박이지. 저는 해설이 맨날 겹치니까 유몽탕님이 말한 걸 몰라. 그러니까 난 그게 의문이었죠. 인터뷰하시는 사람이 그 뭐냐 자폭이랑 힐맨은 그게 전략이었나요? 아마 그게 잘못 전달됐나 봐. 그럴 수가 없고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거든. 이러면서 진짜 대박이었어요. 힐벤을 넣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되지 않아? 그러면 또 어떤 선수가 와서 만들고 아니 이건 아니지 않아? 그럼 또 만들고 봐봐 결국 피트를 쓴 것 때문에 지금 초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도신 선수가 초월을 채워서 물론 쇼를 보고 볼 수 있다마는 지금 보세요. 초월 있고 뽕 있고 윈선 원체 분노 있고 뭐 이런데 사실 저걸만으로는 쇼를 보기가 좀 도박이죠. 도박.
두 개가 다 있으면 몰라. 두 개 다 있어도 한 번 더 빼고 가도 돼. 추가 시간 먹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어찌 보면 콩주의 자신감이죠. 자기들 이제 궁이 좀 없어도 밀 수 있겠지.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GC 부산한테 뭐 질 수 없다 뭐 이런 여기서 또 나온다. 클로저의 결국 킬이 나면서 좀 더 리스크가 꼬이죠. 이러면 기회가 또 더 줄어듭니다. 거의 한 번 내지 두 번. 두 번이겠죠. 결국에는 자른 것 때문에 GC 부산은 그 기회를 잡고 또 다시 리스크가 꼬로 왔죠. 와. 제네타가 저걸 한 턴을 만들어내요. 전투를 하나 붙은 것도 아니고 온 거리에서 근형 딱 모아쳤는데 제가 시력이 좋아서 다행이지. 제가 시력이 좋거든요. 아니 멀리서 봤더니 예. 예 거기 그 힐벤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네, 힐벤 들어가고 예. 모아 속에 하나 잡히고 시간 또 낭비되고 분명히 하고픈 선수의 나로가가지 그냥 낭비. 여기서 또 다시 뭔가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다시 초월을 선초월을 써. 여기서 이 항상 지형의 공을 쓴다는 거는 공격 입장에서는 이건 이번 턴에 뭔가 밀어내겠다는 그 의지거든요. 그거 아니고는 버티는데 그걸 왜 써? 여튼 시업으로 봅니다. 네. 자 여기서 이득을 봐야겠죠 항상. 초월을 썼을 때. 근데 이득을 보지는 못해요. 결국에는 많이 버텼고 초월이 거의 끝난 상황에서 클로저 선수가 이제는 써도 되겠죠. 이러면 이제 역공이죠. 지시부산이 오히려 킬이 납니다. 이러면 초월은 다시 낭비가 됐습니다.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초월이랑 초월 썼는데 뭐가 손해일까요? 이런데 그게 있죠. 리스폰 거리 차이가 나죠. GC 부산은 뭐 공주가 비트를 쓰고 들어와서 뭐 몇 명을 잘라도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GC 부산이 그냥 다 죽을 리는 거의 없거든. 몇 명을 데려가도 그게 이득이에요. 어차피 다시 나오거든. 비트 끝나면 다시 또 반반 싸움이야. 오히려 불리하죠. 물론 또 비트가 또 차. 과연 그게 또 이득이 될까요? 갑자기 또 실력이 더 늘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예 여기서 콜라이더의 콤드 자체가 오늘 다가가는 이니지를 먹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런어웨이랑 시간이 되면 물론 여기서 시작은 좋게 갔어요. 근데 1대1 교환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항상 이런 맵은 동수 교환 내지는 공격 측에서 더 많이 죽어버리면 안 돼요. 3대2 교환이죠. 이러면 이제 여기서 끝났다 봐야 돼요. 버드링 지금 시간 6행까지 빼서 무리 못하는 상황. 지금 이 킬을 냈지만 힘든 상황이에요. 패스를 써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3대0까지 가버립니다. 네. 로드가 나왔었구나. 러너 지시부상 그러니까 해설을 했는데 복귀가 이런 거 안 했죠. 그러니까 왜 졌을까 분석하는. 이렇게 유도탄이야. 전설조 중에 예예 유도탄. 서로 엄지 손가락 치켜서 주기 바빠요. 지금 잘 되니까. 네. 와 나는 이제 이런 거 보면은 공격 때 어떻게 좀 잘해야 될까 그런 게 좀 보이죠. 지원과가 중요해. 여러분들 힐러가 버스키가 전단입니다. 힐러가 판을 만들어. 6 에이펙스 시즌 4 자 4강의 아 첫 번째 매치 GC 부산이 자 GC 부산 이제 공격이고 공두가 수비죠. 사실 제가 여기 해설 때 말했어요. 이제 그 맵 고를 때 뭔가 다른 맵 이제 고를 수 있는 맵이 지브롤터 그리고 뭔가 그 66번 국도 그리고 도라도 했는데 제가 말했듯이 뭔가 지금 공두가 멘탈이 지금 안 좋아. 지금 뭐 잡아줄 사람도 없고 해설 때 말했듯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변수가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뭔가 완막할 그러니까 좀 야매로 좀 가야 되겠다 해서 66번 국도에서 손브라 쓰려고 픽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골랐죠. 항상 여기서도 중요한 게 66번 국도는 이제 약간 할리우드랑 다르게 대형 1픽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브라가 안 죽으면서 최대한 이제 손브라 EMP를 빨리 채워서 뭔가 유리한 상황 만들고 계속 한타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궁을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이제 잘 되는지 한번 보시죠. 클라우드나인 콩두와 컬러가 비슷하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확실히 비슷한데 그리고 지시보다는 좀 강화된 게 확실히 좀 있네요. 네. 예, 그리고 겐지가 요즘 메타에서 굉장히 오히려 프로씬에서는 예, 좋게 작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4라운드는 사실 그렇게 뭐 그런 것 때문에 파이법이 좀 완벽하죠. 사실 공격 때 좀 칭찬할 건 지시부산 이제 우리할 선수랑 후렉 선수 네 완벽한 에임을 자랑하면
막을 수 있다. 보시면 알 겁니다. 아마 주유소에서도 좀 좋은 모습이 많이 나와요. 예, 보여주고 있어요. 주시 부산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놨지. 16강 조지명식 때 오죽하면 선수들이 연습한다고 코치로 조지명식에 올려보내 했겠냐고요. 그렇죠. 그만큼 연습을 열심히 하던 팀이에요. 정말 사실 절실하게 연습하고 있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절실함이 뭐 루나티카이가 이렇게 패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클라우드나의 콩두는 지금까지 어 한 줄 안 빼요? 안 뺐어요. 제가 여기서 대기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냐타를 좀 노릴 텐데. 어 그건 저건 근데 뭐 혼자 들어오는 거니까 티바가 뭐 케어하는 건 기본이긴 하죠. 순발력이랄까 처음 매트릭스 쫙주는 거. 그 뒤로는 뭐 계속 트레이서 장전하는 할 때마다 막아주면 돼. 계속 막아주죠. 미친. 어 끊었다. 좋았다. 끊었다. 좋았다. 들어가서 이제 프로핏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진짜 엄청나네요. 딥나인 지켜주는 거 클로저 우야 달려오면서 잡아줬고 쟤네 다 죽었죠. 잡아냈습니다. 3번 더 지금 리그룹 해야 되는 상황. 사실 이번 시즌 윈스턴 중에 폼이 가장 좋은 선수였었는데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좀 안 좋은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가 이번 지금 4라운드부터 역수입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도시 상황을 뺐습니다. 제가 이거 좀 빼먹은 게 있는데 항상 손브라 아까전에 죽으면 안 된다 했죠. 근데 여기 대형 1팩이 있어서 제가 그 말 했거든요. 어? 손브라 처음에 죽으면 안 되는데요. EMP 잘 안 찰 건데요 했는데 역시나 대형 1팩이 많다 보니까 죽었는데도 EMP가 벌써 차버렸어. 그만큼 손브라를 여기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어. 너무 사기적으로 잘 차. 여기서 진짜 잘 차거든요. 어. 여기서 이제 윈선이 죽어버리다 보니까 항상 이게 프로들이 아까 징탈이나 뭐 할리우드에서나 보면은 윈선을 먼저 노리는 경우가 있어요. 미로님이 맨날 죽는 경우가 있어. 그만큼 윈선이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 윈선이 죽었기 때문에 뭔가 콩두에서는 지금 뭐냐 급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때도 잘 보세요. 지금 좀 할 말이 있는데 지금 해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 저거 트레이서 잡으면 1대1 교환 돼서 사실상 프로핏이랑 피저 교환은 오히려 또 콩두에서도 나쁘지 않은데 어 여기서 이제 잡고 뭐 EMP 써서 한턴 맞겠지 하거든. 여기서 이제 그리고 트레이서를 봐요. 그래서 잡으려고 하는데 우야 선수가 역시나 또 큐어를 해줘. 그래서 이게 답답하나 그래서 EMP를 써요. 아니 새끼 왜 말을 더듬냐. 그래서 이게 답답했나 EMP를 써거든 쓰거든 매트릭스 못쓰게. 그래서 어 트레이서 잡고 뭐 하겠지 했는데 어 쓰거든. 어. 근데 미친 후렉이 이걸 그냥 죽여버려. 아니 비도시 분명히 EMP 쓰고 지금 아무런 힘들을 못 보고 있고 지금 체력처만 보더라도 네. 공도 쪽에 체력이 훨씬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EMP가 낭비가 돼버렸죠. 사실 저는 저도 저 때는 썼을 것 같아요. 어? 트레이서 해킹 잡자 했는데 뭐야 이거 뭐야 디바 옆에 있네? 어 EMP 써야겠다 하고 했을 것 같아 왠지. 어 이거 공 쓰면 되는 거예요. 저건 이제 좀 GC 부산의 팀 합에 칭찬을 해야 돼요. 비도시는 못했다기보다는 부산행들 결국에는 저렇게 깔끔하게 밀어놓고 GC부산은 공을 많이 채워놓고 지원과 공까지 다 있는 상황에서 이 포인트에 갑니다. 이제 아 첫 포인트 따내죠. 그리고 또 리스폰을 꼬으면서 화물 이득을 좀 더 보죠. 여기서 또 똑같은 말 합니다. 지금 잘 보세요. GC 부산 지금 지원가공 두 개 있어. 콩두는 지금 손브라를 빼고 젠네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지원가공 한 개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뭐 쇼브를 앞에서 보고 뭔가 궁을 빼던가 해야 돼. 안 그러면은 피트를 쓰고 6대6 상황을 만들어서 피트를 썼지만 GC 부산을 하여금 이제 피트랑 초월 두 개 다 빼서 그 다음 턴에 우리가 뭐 부도진 선수가 초월을 좀 더 채워서 뭔가 한번 저지선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뭔가 좀 잘못되는 게 경우가 나옵니다. 네. 몰라. 와카와카 선수가 피트를 쓰고 쇼브 보는 것까지는 좋을 것 같아. 그 뒤를 감당할 수 있으면 써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아예 궁을 안 쓰고 한번 가주는 게 지금 벌써 지금 공상이 안 좋거든. 늦게 나왔기 때문에 생각하고. 잘 보세요. 여기서 플스로 제네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제가 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제네타가 그러니까 피트 쓰는 도중에 펄스 맞아서 죽었으면은 아 이건 아다리가 잘못 맞아서 아 피트가 좀 아쉽게 되겠네요 했는데 이거는
그 전에 제냐타가 죽고 그 다음 비트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건 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야. 뭐 이 한타 지면은 손해를 볼 각오로 쓴 거거든. 근데 부착비도신 잡혔어요. 오늘 부착률 95%. 네, 소리방벽이 두둑게 들어갔어요. 다 잡힙니다. 소리방벽 다 죽어버려. 프로핏이 그냥 정리를 해. 이거 속도에서 이러면은 GC 부산이 또 할만하죠. 봐봐. 흥조는 비트를 써서 쇼를 봤는데 결국에는 화물로 굴러가고 있고 다음 턴은 싸워야 되는데 비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계속 저런 상황을 콩조가 만들어 놓고 그 불리한 상황을 뭔가 변수로 만들어 주는 게, 그러니까 항상 저렇게 변수를 만들어 준 건, 변수를 예를 들자면 이제 공상이 차이가 나지만 GC 부산이 PT가 있지만 그 전에 뭔가 버드링 선수나 누가 뭐 피셔가 물어서 뭐 누구를 잘라낸다던가 그래서 저 피트를 급하게 쓰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런 플레이가 나오질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스노블 계속 굴러요. 네. 이거 나오다 롱파스가 또 차기 때문에 여러 명 뭉쳐서 어떻게 되냐? 맨 뒤에는 힐러 라인 위험해. 네, 유튜브 올릴 겁니다. 오늘 올라갈 거예요 아마. 새벽 통해서 프로페스 잡아낸다거나 이런 식의 변수가 필요해요 지금. 네. 뭐 나와서 소리라도 쓰게 만들어야죠. 와, 똑같은 말 하죠. 예, 네. 아 절대 이건 전 봉풀 안 했습니다. 그냥 보는 눈이 똑같다 이거야. 아니, 우리가 봐도 상식선에서 자기들이 지금 피트가 없으니까 피트 있는 거 알 거야 공도에서. 그러니까 피트를 빼는 플레이를 하던가. 그래도 사실 불리하죠. 왜? 피트가 없으니까. 아니면은 비트 쓰기 전에 누구 뭐 후렉이라든지 프로핏 둘 중에 한 명을 자르던가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 어째 보면 반반이에요. 이거 잘 피했고. 네. 자, 예측해봤는데. 자, 소리방력 73%. 여기서 또 우이하리 밸런스를 붕괴해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두 명이 죽었고 초파화돼버립니다. 미친 우이하리 4킬. 진짜 미쳤다. 미쳤어요. 와. 미쳐 날뛰는 디바. 네. 우와. 이전에 KTX 없을 때 이제 마지막 포인트죠. 네, 없을 때 저희가 이제 KTX라는 게 나온답니다. 네. 엄청 빠르답니다. 거의 그 느낌. 그러니까 한번 막아내는 거를 결국에는 공구가 제일 마지막까지 화물 밀리고 나서야 한번 막아내는 거예요. 그것도 쓰레기 존디오로 정크렛 로드오그. 근데 마지막에서나 좀 아쉬운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사실 마지막이면은 이거 안 쓰면 밀린다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공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거든. 그리고 맥크리가 너무 잘해. 미쳤어요 진짜. 동네 번쩍 사회 번쩍이야 우리. 여기 갔다가 이제 또 왼쪽으로 갑자기 옮기거든. 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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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령원 같아요. 맥크리 약간 솔저처럼 기동성 좋은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과거의 그 선박 난사 시절처럼 돌아가는 이런 플레이가 나옵니다. 저는 무슨 여기저기 나타나서 지금 다 긁어버렸거든 디바가. 그러다 보니까 자폭을 그냥 쓰게 만들었어. 그 와중에 송 하나 맞추는 거 보세요. 이렇게 체력 깎아지면 이거 반격의 실마리. 좋아요 리더십. 총을 켜니까 화내기 몹자로 한번 수만에게 만들어주고요. 자 뒤로 살짝 굴러서 자 프로필 펼 수 있습니다. 총까지 안쪽. 그렇죠. 아직 주민탄이 있어요. 네. 자 펄스. 펄스 안 들어갔어. 버드링 펄스 들어갔습니다. 네 좋아요. 보이던 수가 아예 어느새 급한 대로 로드 오그 잡아야 되니까 로드 오그. 네 로드 오그로 비벼주겠다라는 생각이고 결국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지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저 비트 좀 아까웠지 않을까 한데 이제 뭐 저런 걸 좀 저거는 이제 좀 보자면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냥 확실히 하자. 솔직히 좀 비트 아깝긴 하죠. 방금 보면은 좀 많이 정리했거든. 트레랑 제나타 잡았어. 여기서 이제 폭이 날라온단 말이에요. 몰라. 아 여기서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버드링이 잘렸으니까. 이건 그냥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냥 숨었다가 피트를 써서 망하겠다 생각했다. 이거는 뭐 근데 피트 쓸 수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이거는 그럼 GC한테 좀 칭찬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피트랑 뭐 정크랙 공을 뺐고 결국은 GC 부산이 지금 이제 피트가 돌거든요. 원시 번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공조가 다시 또 불리하겠죠. 이런 상황이 근데 너무 많이 찾아온다는 게 이번에 공조의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계속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져. GC 부산은 유리한 상황이 나오고 거기에 있어서 프로핏이랑 뭐 저런 후렉이나 뭐 우샬 저런 분들이 하나씩 잘라주는 게 너무 컸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공조에서 나왔냐? 아니요. 오히려 계속 잘리기만 했거든. 자 시간은 아직도 2분이요 남아있습니다. 네, 문제는요 결국은 황해의 모험자예요. 네. 앞에서 또 싸움을 지시부산이 걸고 후방에서 황해의 모험자를 켤 때 이것에 따르는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한다는 얘기죠. 자 성광을 잘 깼고요. 네. 여기서 그래 어떻게 이렇게 흐리하게 쓸 수 있을까? 맞죠? 우리가 하면은 맨날 물려서 뒤지기 바빠요. 네? 막 아나가 힐을 안 주네, 뭐 루슈가 힐을 안 주네, 막 탓하면서.
결국에는 비트가 없어서 지금 한타가 좀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죠. 이러면은 초월 쓰지만은 숫자가 부족한 상황. 초월이 끝나면 정리가 되겠죠. 녹아버립니다. 보이드. 네. 그래서 3점을 줄게 됐거든요. 여기 있어서 이제 아까 전에 직전에 썼던 그 비트랑 정클의 궁으로 막을 수 있었는데, 저런 걸 근데 유도해내는 거, 해내는 거 자체가 잘한 거죠. 그리고 GC 부산에서 반대로 이제 수브라를 꺼냈거든요. 후렉 선수가. 후렉 선수 에임이 진짜 미쳤습니다. 역시 프로는 프로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만매크리 더해 가지고 매크리에게 힘을 실어 주겠다라는. 이건 마지막이니까 그냥 통으로 볼게요. 오랜만에 또 이 조합이 등장을 했네요. 사실 해설할 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화물에 붙는 이 대포 라스칼 선수의 대포로 제거를 해 주겠다라는. 손불 안 보세요, 이제 플레이. 잘 쏴 줘야 되는 거고요. 자체 헤스처가 체력이 빠져서 그 탱커들이 버티지 못하겠어요. 예, 콩두. 원래 이러지 않았었는데 앞라인 싸움이 안 되다 보니까 딜러들이 급해지죠. 예, 이런 시작한 게 40초 만에 EMP. 벌써 EMP 포킹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런 데 빨리 끊거든요. 40초 EMP. 네, 40초 EMP. 그러니까 총 끊었어요? 네. 정말 타이머 쟀습니까? 와, 40초 딱 썼어요? 네. 스타버 지킨 다음에 잘하죠. 키고 들어왔는 느낌이에요? 일부러 딱 그 타이밍에 쓴 것 같은. 똑같은 조합을 해서 똑같이 그 EMP 사실 첫 턴에 쳐서 어차피 금방 차는 거고 사이클 빨리 돌리는 게 좋고, 어차피 지금 초월 입고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런 플레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와, 이거 메리치 젠야타가 나왔는데 존재감 자체가 아예 드러나지 않게끔 전투력을 지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비도신 버드랭 선수도 혼자만 보니까 이게 상대방이 킬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비도신 비도신 잡혔고요. 진영 못 잡혀 지금 출세 없이 죽고 있어요. 초월까지 샀습니다. 아 진짜 공격력이 미쳤어. 입구에서 못 나와. 입구에서 못 나옵니다. 아니 클라우드 말 공주가 이런 경기하는 거 봤냐고요? 이거예요. 이거 방심을 했다고 저는 예 보고요. 방심도 맞지. 방심 좀 했겠지. 왜? 아까 말 그거 뭐냐 해설 처음에 할 때 그 누가 말했듯이 패배를 잘 해본 적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약점이 뭔지 잘 몰라요. 그 약점이 제가 꼽은 게 이제 멘탈이나 멘탈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실력 개개인 좋지만 1라운드 팽팽했던 경기를 져버리니까 멘탈이 나가가지고 그 다음 경기부터는 점점 뭔가 경기력이 떨어진다. 그거는 설명할 수 있는 게 멘탈 같은 거 밖에 없어. 그거 치고는 지지부산이 엄청 잘했지만요. 와 잘 싸. 여기서 이제 손브라 EMP가 조금 아쉽게 됐죠. 어쩌면은 지금 화물 한 턴이 더 있거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냐 지지부산 많이 잘렸단 말이에요. 근데 무리하게 EMP를 쓴 것도 있죠. 저걸 아끼고 그 다음 턴에 좀 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누구라도 맞췄으면. 뭐 여기서 뭐 윈선을 잡아서 윈선 뭐 원시 본도 쓰기 전에 조진다던가 아니면 트레이서 뭐 EMP 맞춰서 좀 잡는다던가 뭐 디바든 뭐든 다 할 수 있거든. 왜? 지금 초월을 썼기 때문에요. 초월도 없고 부활도 없어. 그래서 이건 EMP가 좀 아쉽다고 봐요. 이걸 썼으면 좀 더 오래 막았지 않았을까. 지금 보면 GC부산 초월이랑 비트 다 했거든. 시간은 꽤나 많이 끌립니다. 1분 30초. 그래도 어쨌든 코너 돌아야죠. 네. 상대방이 했듯이 더 과감하게 예 플레이를 주면서 네. 타이밍을 계속 주면은 또다시 EMP가 찬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화끈하게 좀 부활을 선보이고 그걸 알면은 항상 빨리 쪽을 가야. 사실 지금 궁 상황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지시부산이 유리하잖아요. 궁 상황이. 그러니까 그걸 뒤엎는 플레이가 한 번쯤 나왔어야 돼. 근데 오늘 보면 이게 거의 처음이거든요. 네 경기 통틀어서 계속 끌려다니기만 해서 오히려 지금 궁 상황 홍두가 좋을 때 막 누가 잘려서 그거를 밸런스를 맞춰준다거나 오히려 반대로 해줬거든. GC부산은 그걸 해냈는데 홍두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이번 턴은 확실히 EMP가 없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홍두에서 잘했죠 이건. 나는 저 멀리서 쏘는 매크리. 그냥 서세요.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이거 픽을 바꿔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 사실 그 이 챌린저스에서 GC부산보다 레드가 더 강팀이라고 평가받았어. 여기서 잘못 썼을 것 같아. 잠만 한번 볼까요? 왜 썼을까? 아마 잘못 쓴 것 같은데.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 이거 1점은
줄게 이거예요? 그렇죠. 니클이 저기 있고 윈스턴 저기 있고 트레스도 여기 있으면 잘못 눌렀네. 초를 잘못 썼어. 핸디캡. 했는데 학원분, 예. 자 다시 한번 침착함을 유지해야 되겠고요. 자 뒤 뒤쪽에 부조와. 네, 데미지를 좀 많이 입어서 그냥 사용이 된 것으로 보였었고 이렇게 되면 기회적 공도. 근데 유도가 지금 서로 여기서 겐지 그러니까 겐지 결국 꺼내는데 아무래도 맥클이 있고 하니까. 윈선 티바가 봐야 되는데 유도를 거의. 감사합니다. 맞죠? 시간만 끌면 되죠. 잘 끌었죠? 처음 여기서 원시 분도까지 끌면서 최대한 시간 끌려고 하는 화물 홀딩 잘하고 있어요. 거의 진 한타거든. 빼야죠. 사실 이걸 A에서 좀 그래도 처음 포인트에서 GC가 좀 막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게 아니에요. 2분이면 조급해.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잘 안 나왔어 지금. 보면은 막 물론 지금 후렉한테 유도한테 죽었지만 먼저 뭔가 저렇게 킬을 내는 상황이 잘 안 났거든. 공도가 처음 거의 나왔어. 처음은 아니지. 잘 안 나왔어요. 와, 근데 저 들어가서 유도한테 죽었네. 결국에는 지금 보이드가 킬을 내면서 화물을 좀 더 밉니다. 지금 보면은 콩두보다 지금 주시부산 지연과 공 상황이 좀 더 높고 한타가 좀 길어진다면 주시부산이 지연과 공 상황이 엄청 좋아요. 여기서 이제 또 문제지. 한번 막힐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간이다. 먼저 초월 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나왔죠. 똑같이 동시에 초월 비도신 선수가 썼지만 라스칼 죽었어. 둠피스트한테 뭐 저건 초월 써도 뭐 로켓 주먹 한 방이니까요. 6대5 싸움에서 초월이 발동된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고. 네. 어디서 또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실 이것도 뭐 그렇게 잘 없어. 여기서 또 보면은 판단이 딱 멋있는 게 윈선 죽었긴 했어. 근데 여기서 잡거든요. 윈선을 도착해서 잡자마자 여기서 지금 초월 아 이거 뭐냐 보이드 체력 관리 안 되는 거 보고 피트 써버리고 밀어버리자 하거든. 지시부산 보면은 진짜 딱 필요할 때만 궁을 쓰는 느낌. 모두가 뭔가 낭비가 거의 없었어. 근데 반대로 콩도 보면은 불리한 상황에 쓰고 막 필요 없을 때 쓰고 자기들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불리한 상황에 쓰고 막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 발목을 잡는 거야. 계속 그런 거에서 차이나가 나지 않았을까. 뭐 에임 그런 걸 떠나서 포커싱이나 피지컬. 물론 여기 마카카 선수 배트가 있어요. 막턴이거든요. 터트려야 돼요 이거. 이거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버들이. 네? 자, 다니 힘 주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대로 티켓 넘겨줄 겁니까? 와, 지금 또 똑같이 피트 쓴 동시에 또 비도신 죽었어요. 그러면서 찬 초월이 찾고, 거의 다 찾던 초월이 찾고, 자폭이 뒤지고 끝난 거죠 여기서. 오늘 좀 총평을 하자면 홍두가 진짜 예전 같지 않을 만큼. 근데 항상 에이펙스나 대회 이런 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GC가 잘했다고 봐요. 만약에 GC가 상대가 아니고 다른 상대였으면 누가 저랬을까요? 그만큼 판단이 잘 안 되게 할 만큼 GC가 많이 힘들었다 봐야지. 프로핏, 제스처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그걸 떠나서 힐러진들도 막 할 때 해줬고 후렉도 마찬가지. 우혈 특히. 우혈이랑 오늘 제스처 뭐 탱커 탱딜은 진짜 오늘 무경. 미쳤어요 그냥. 거를 타선이 없다 했죠 아까 전에 해설할 때. 홈 너무 잘하죠. 멘탈 관리도 있죠. 제일 큰 게 오늘 멘탈입니다. 자 문제점 하나로 꼽자면은 실력 좋아. 근데 멘탈. 표정부터 보면은 지금 다 스킵을 했지만 다 똥 씹은 표정이야. 1라운드 분명 했을 때는 진짜 막 끝까지 막 팽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어. 1라운드 보시면 오아시스 보면 대학 때나 정원에서 보면 뭐 프로핏이 1킬 내, 그럼 버딤도 1킬 내, 피셔 1킬 내고 막 왔다 갔다 막 한 명씩 다 잡았거든요. 박빙. 근데 2라운드 가서 좀 하나 싶었지만 막혀. 할리우드에서 계속 막히다 보니까 대풀이 돼. 이제 거기서 완전 터진 거죠. 그 다음 호라이즌. 네. 호라이즌 또 기회 한번 못 잡았어요. 거점 맵인데. 공두가. 그 강팀인 공두가. 그러다 보니 이제 마지막 66번 국도 그냥 뭐 힘 못 쓰는 거죠. 갈수록 경기력이 좀 안 좋아지는 느낌. 그리고 꾸준히 지금 보면은 제가 뭐 누구를 찝어서 말한 건 그렇지만요.
비트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비트가 지금 제대로 들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루시우 비트는 항상 저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랑 똑같이 프로들도 자기는 이때가 타이밍이라 생각할 때 썼는데 이게 지는 경우 아니면 이거 이 타이밍이 아니었던 경우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근데 그걸 떠나서 불리한 상황인 걸 누가 봐도 아는 상황에서 비트가 나갔고 그리고 우리가 좀 유리한 상황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뭔가 그냥 한번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를 해서 비트를 아끼고 적팀 비트나 초를 빼서 그 다음 턴에 우리가 확실하게 뭔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아끼는 경우가 나왔어야 되는데 불리한 상황이 계속 불필요하게 비트를 써서 갔는데 결과가 다 안 좋았거든요. 진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비트가. 예. 그리고 아다리도 플러스 운도 안 좋았어요. 뭐 비트나 초를 쓸 때 항상 뭐 한 다섯 번에 두 번 정도는 팀원들이 죽고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아까 전에 한 번씩 나온 거 뭐 탱커들 콜이 좀 안 맞다. 할리우드에서 봤듯이 디바가 시프트가 없는 상황에서는 윈스턴이 뛰면은 멀리까지 매트릭스를 못 줘요. 그렇다 보면 지금 딜러가 쿠렉이랑 프로핏이고 뭐 그렇거든요. 터지죠. 제네타 부조가 맞으면. 그런 것도 뭐 단적인 얘인데 여튼 이번에는 GC 부산에서는 실수가 몇 번 나왔긴 했지만 거의 완벽한 경기였고 콩두는 좀 뭔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버워치 리그 아니니까 4강은 패자전이 없잖아요. 있나? 최종전 있나요? 3등 뽑는 거 없죠? 그러니까 좀 준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평가하긴 그렇지만은 진짜 비트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거라서 제가 한 말씀 했습니다. 네, 여튼 네. 여기까지. 다음에는 이제 4강 금요일에 런어웨이랑 NC전으로 한번 볼게요. 뿅. 이거 유튜브